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한번 움직이죠. 네, 요건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흔한 옷. 자, 이거는 이제 극이에요. 하품. 자, 하품부터 골라줄게.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인데 한마디 썩은 고기. 함군 안공용이라 해서 뭐 과언이 아닌 거. 네. 자, 그 다음에 요런 걸 이제 앞으로 요런 거는 이제 바로 현장에 바로 버리세요. 몸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요런 거는 조금 이것도 요거는 이제 하품이에요. 이건 돌. 이것도 하품. 이것도. 자, 요거 블루 다이아몬드네. 어우, 귀한 게 하나 들어왔네. 블루 다이아몬드.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블루 다이아몬드 괜찮은데? 잠깐, 요거 보십시오. 블루 다이아몬드. 121캐럿. 121캐럿이고. 121캐럿이고. 잠깐. 자, 요거는, 뭐, 블루 다이아몬드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요 블루 다이아몬드고, 요거는 한, 가격이 한 1억 정도 하겠어요. 작아도 블루니까. 잠깐만요. 하기 전에, 아, 깨졌다. 3등분은 나눴네. 머리하고 조심 3등분 나눠졌어요. 1억까지는 한 5천으로 줄어들 거였어요. 양이 적어요. 여기 깨졌고, 요리 한 10캐럿 정도로 줄은, 그래도 커팅하고 나면 뭐 기분 어긋 넘어가는 것들이니까. 블루니까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따로 보관 요거 하나 주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요거 괜찮아요. 요거는 모찌 다이아입니다. 옐로우입니다. 아, 옐로우 그린인데 괜찮아요. 잠깐만. 야 이거 옐로우 그린인데 303캐럿. 303캐럿. 요거는 가격이 한 1억 정도 하는 거. 1억 정도 하겠어요. 이것도 하나. 이거는 모찌 다이아예요. 질이 좋은 겁니다. 이것도 잠깐만. 모찌로 넘어올까 참 이거 애매하네. 이거 5대5다. 다이아라. 야, 이거는 좀 아쉽다. 이건 다이아라고 하기가 할수 없다. 모찌 다이아가 될수 있는 건데 직전이거든요. 요거는 가서 숨겨 놓으세요. 그 어디 좀 집에 놔둬 봤자 의미가 없고 꼭꼭 숨겨 놓으세요. 보물, 야 이것도 누가 보고 야 저거 찾으러 가야지 하고 하는 선한 일에 써드시고 요거 그동안 많은 거 발견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딱 숨겨 놓으면 그거 하면 아마 대박 날것 같아요. 아직 푸른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풋사과. 근데 맛은 있잖아요. 근데 다이아라고 하는 게 이거는 조금 한 곳에 모아 놓으세요. 요거는 버리는 것 종류보다는 또 버리는 종류보다는 이거는 조금 질이 핑크하다 질이 그 뼈처럼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이런 쪽은 지금 길러밭이 할때 쓰실 길러밭이 뭐냐면 나머지 그 주변에 사용할 때 쓰시는 이거 색깔 이쁘네. 다이아인지 확인부터 해봅시다. 아, 이것도 막 다이아 싸우 같은데. 여기선 통과지만 여기가 지금 금이 아, 다이아 싸우다. 다이아 싸우다. 요거는 다이아 싸우예요. 아쉽다.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여기는 통과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가잖아요. 이건 연속면인데, 경도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다이아 싸워에. 요거 다이아 싸운데, 다이아 싸워 중에 한, 품질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따로 보관. 이것도 투명 그러니까 따로 보관. 투명도 조금 올라온 거라서 따로 다이아 싸워. 예. 다이아 싸웁니다. 요거는 못 써요. 요거는. 요렇게 이런 줄무늬가 많잖아요. 그런 썩 좋지가 않아요. 핏줄이 남아있는 건데, 썩은 고기. 그 자체도 또 디자인해가지고 맑으면 좀 이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썩은 고기.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조금 나름대로 요것도 썩었고 요거 색깔 요것도 괜찮아 보이네. 요거는 아니고 오기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길러바시아 해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는 게 나을겠다. 작은 잔잔하니까 얘가 잠깐만. 이게 옥이냐 다야냐. 옥 같은 다야. 여기는 통과고. 아, 또 옥이네. 안 올라간다. 에이, 또. 이게 또 이런 게 있지. 이거 다야 싸운데 여기는 다야인데 경도는 다야가 올라와도 탄소 함량이 또 적은 게 있거든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이건 다야 사우. 다야 사우라 해야 돼. 다야 사우 중에 좀 질이 좀 떨어져요. 다야 사우입니다.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요거 본 건가요? 아, 이거 다 다야. 얘는 다야예요. 이 핑크 다야 쪽이에요. 다 이건 다 핑크 다야예요. 핑크 다야. 핑크 다야. 핑크 다이아. 이것도 핑크 다이아. 요거는 뭐, 요거는 극이고, 이거는, 요거는 극이고, 옐로우, 아, 우유 다이아. 흔히 우유빛 다이아니까. 자, 요거는 우유 다이아로 넣고, 핑크 다이아. 이쪽 계열에 있고, 얘도 이제 요는 다 다이아예요. 다이아니까, 얘 빼고, 예, 이렇게 섞고 이렇게 놓고 얘를 구분 좀 하고요. 있죠. 가운데 정도 되고 요렇게 줍시다. 요렇게 따로 요렇게 가지고 놔두셔야 돼. 요거는 하나만 따로 요거는 따로 이렇게 놔두시죠. 그거는 모아가지고 한 천씩 그렇게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 큰 가격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따로 하나 모아두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할때 쓰냐면은 이제 요거는 90G 또는 90G고 97로 해가지고 97 해서 다이아 핑크 다이아 97인데 낮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격 정하기가 애매한 것들이에요. 커팅하면 더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체 합해서 한 2, 3천 정도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는 따로 보는 게 잘하시지. 네. 안에 나오시는.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금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아니 거의 뭐 다이아를 뭐 거의 다 찾아오셨네요. 한90% 찾아오셨네 이제는. 이제 보석 감별기 이제 하고 두개 이제 갖고 계시니까 확실히 이제 잘 찾으셨고 또 현장 감각이 있고 또 다이아 밭에서 찾으신 것 같네 보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